보호자의 고민을 듣고 비장한 각오로 출동한 나은식 수의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으로 다시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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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구나. 네, 고양이들로 보이지 않네요? 네, 숨었어요. 아, 숨었어요? 네. 아이들이? 네. 보통 맞은 걸 나와주던데. 안녕하세요. 얘 누구야, 이름이? 찡찡이. 찡찡이? 아, 얘는 근데 봐도 딱 소심해 보이는데? 어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합사도 때문에. 안 되고 또 아픈 아이도 있고. 아픈 아이도 네. 있고. 그러면 찡찡이는 일단은 뭐 억지로라도 데려오셔가지고 지금 일단 보여주셨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문 좀 닫고. 네네. 아, 문을 닫아야 돼요. 네. 합사. 싸우니까. 네. 엄청 심각하게. 심각해요? 네. 찡찡이가 엄청 불안해가지고. 호카. 벌써. 근데 얘는 걷는 게 조금 이상하네요? 곤육종. 곤육종? 네. 종양 때문에? 소심한 찡찡이와 달리 나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카와 아치. 백꼬미도 만나봐야겠죠? 얘는 봐도, 딱 봐도 좀 아파 보이네요. 얘는 그래서 언제부터 아팠던 거예요? 얘도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는데. 네, 어려요. 7개월 때 처음에 약간 네. 미열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복막염 갔다. 근데 갑자기 앞다리가 이렇게 못 쓰더니 뒷다리로 몸을 밀면서 다니는 거예요. 신경 증상이 시작됐구나. 네. 얘네들하고 관계는 어때요? 그럼 이 아치나 뭐 모카나 이런 아이들과의 관계는? 제가 잘 보행 못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아, 오히려 모카 아치에 신경을 안 쓰고 찡찡이는 오히려 신경을 또 좀 쓰는 그냥 거. 피해 다니고. 녀석을 위해서라도 집안의 평화가 시급합니다. 일단 백꼬미, 네. 그다음에 이제 모카 아치, 네. 그다음에 찡찡이 네. 너무 다르네요 아이들이 네. 성격들이 네, 좀 또 너무 이 한 집안에 같이 네.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좀 아이들이 좀 완전 다른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제작진들이 준비한 이 좀 영상들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보고 정확하게. 네. 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같이 한번 얘기 네. 좀 해볼까요? 네. 네. 모카와 아치가 거실로 나오기만 해도 긴장감이 맴돌았는데요. 아치 보자마자 이제 바로 화학수위를 하네요. 시선에만 보여도. 네. 아이가. 네. 찡찡이가 엄청나게 화학수위를 하네요. 네. 지금 보면은 귀가 완전히 뒤로 젖힌 네. 상태에서 얼굴이 동그래지는 얼굴은 되게 방어적인 거거든요. 네. 고양이가 무서워요 라고 할 때 방어적인 표현할 때 앞발은 도망갈 자세를 취하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털을 세우고 귀를 뒤로 젖히고. 아치의 무자비한 공격에 대변 실수까지 했던 찡찡이. 그런 경우에는 완전 극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처음에는 방어적으로 오지마 했다가 대소변 실수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도 되게 크게 막 다툼이 있어 보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그냥 이런 것만으로도 극한의 공포심을 갖는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심각한 거긴 한데. 심지어 찡찡이는 아치가 보이기만 해도 경계태세로 돌입했습니다. 이게 너무 다르다, 온도차가. 네. 왜냐면은 쟤는 이미 귀가 완전히 뒤로 젖혀진 상태고 얘는 뭐 전혀 뭐 공격에 대한 의사가 없는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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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야, 야! 이름이 야가 아니잖아, 또. 난 저런 멈추니까. 놀래키는 거긴 한데. 보호자님이 다칠 수가 있어요? 고양이도 안 다치고 사람도 안 다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같이 지내는 게. 네. 사람 싸울 때도 말리다가 으르렀는 네, 공격이죠. 네. 대상전환 공격성이라고 해서 보호자님한테 막 갑자기 달려줄 수도 있고 쟤는 이제 도망가긴 했지만 다행히. 사실 이 갈등의 시작은 아치가 아닌 모카였죠. 원래는 모카가 시작했는데 아치가 저러면서 모카는 뒤로 빠지더라고요. 빠졌다? 네.
근데 모카가 공격을 했을 때 출산을 하고 나서 직후였어요? 직후에. 근데 왜 공격했다고 생각해, 그때는? 예민해져 있었겠죠.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예민해질 순 있죠, 당연히. 출산하고 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출산하면은 대부분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모성 공격성이라고 있어요. 네. 아이가 크면, 아이가 성장하면 모성 공격성이 사라져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 다음에 아치는 당연히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가 되어 있을 거고. 처음엔 놀이로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치는 찡찡이에게 놀자라는 표현을 네, 했을 수도 있어요. 그저 함께 놀고 싶어서 다가왔던 아치. 하지만 모카에게 공격을 받았던 찡찡이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찡찡이가 계속 사람을 말하면 욕 계속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계속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얘 찡찡이만 좀 덜하면 되지 않을까. 찡찡이가 성격이 약간 좀 제가 잘못된 거다. 근데 찡찡이가 저 하는 표현은 지극히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처럼 약간 공간은 땅따먹기처럼 이 공간에 대한 확장성에 관심이 많은 거고 찡찡이는 다른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다른 동물이 나를 어떻게 할지 말지에 대한. 다른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얘는 고양이를 보지만, 그래서 아치는 고양이를 잘 안 보는 거예요. 호기심 많고 활달한 아치와 소심한 찡찡이의 성격 차이가 근본적인 문제였네요. 잠시 후, 찡찡이의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비법과 녀석들을 위한 합사 솔루션이 공개됩니다. 보호자들의 노력도 늘 실패로 돌아갔었는데요. 빨리 넣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얘는 시각적 공포심을 극복해야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찡찡이는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행동을 보호자님이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각적인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머리를 박고 눈을 감아버리기. 하나. 근데 고양이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때 뭘 잡으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님 옷을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숭숭. 이 두 가지 대표적인 행동을 하네요. 찡찡이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 모카와 아치. 보호자가 없는 동안에는 무료한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뭐 재미가 되겠네요. 혼자 노는 게. 너무 안쓰러워. 마치 전 저런 애들 많이 보잖아요. 네. 어떤 느낌을 받냐면 놀이터에 공터에 아무것도 없어. 모래밖에 없어. 작대기 안으로 모래 이렇게 그린 애들 느낌이 되게 많아요. 신나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넘치는 에너지를 좁은 방에 쌓아두고만 있었네요. 일단 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아파요. 미안해요. 너무너무. 그쵸. 바쁘신 보호자님들이 착각하는 게 미안한 마음만 계속 가져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른 애들도 돌봐줘야 돼. 아픈 애들이 있다 보니까 집에. 미안만 하지 그럼 대안이 있어요. 해결책이 없는 거죠 일단. 그럼 지금부터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